사실 초기 불교의 목표는 생사해탈이라는 것이 목표예요. 초기 불교는. 자,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 있는 그 저거 차댄 곳을 뭐라고 하지? 주차장에 있는 풀들로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 풀들이 완전히 뽑혀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저 풀들이 지금 올 여름에 뽑지 않아도 그래도 완전히 사라져서 없애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제초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제초제를 뿌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주 독하게 사람도 병들 만큼 강하게 뿌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을 수행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초제를 뿌려본다는 건 탐진치를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에 눕고 싶은 거 만족시키지 않고 좋아하는 거 먹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단절해버리고 그건 제초제 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응? 겨울이 오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잖아. 완전 생사해탈, 완전히 이게 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한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하나 다 뽑아도 또다시 씨가. 그래서 얘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있으면은 걔가 언제든지 조건을 만나면은 다시 풀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씨를 없애야 돼. 자,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아레야식, 마음속에 있는 종자야.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이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들어오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여기에 그 포수가 이제 그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짐승들이 싹 사라졌어. 보니까 구멍이 여섯 개가 있어. 자, 구멍이 여섯 개가 있으면 이 짐승을 잡으려면 포수의 길은 뭐가 있어요? 여섯 개의 구멍이 다 조망이 되는 곳에 가서 그곳을 총을 겨냥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한 시간 푹 잤다가 일어나고 그래 되겠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알아차린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계속 알아차려요. 언제가 특히 알아차려야 돼요? 구멍에서 얼찡거리거나 소리가 나거나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방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그럼 바로 총을 겨누고 있어서 나오면 바로 쏴버려야 돼.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바로 확인 사살해야 돼. 그 확인 사살이 뭐예요? 알아차려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씨앗이 마음밭에 자라나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윤회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씨앗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두념스님이 야,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다. 24시간 동안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간편하거나 혹시 가능하다면 쉬운 방법이 더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스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다른 스님들이 생각해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내가 지금 바로 결론을 얘기해 주면 그러면 잘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행에서 하는 것을 익숙하게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되었는지를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수가 사냥꾼이 구멍에서 짐승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삼마사띠 알아차림을 해야만 한다.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탐진의 씨앗이 발생하고 탐진의 씨앗이 나를 다시 윤회하게 탐진의 세계에 윤회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지원수님 한번 14번 정념 한번 읽어보시죠. 일반적으로 사피는 바라봄 되어있음 알아차림,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억념, 각성 등으로 전해집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을 개념적 판단 자극에 사로잡힘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사피라는 것인데 일자는 이후 사피로 통일하려 한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의 복합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피에 단지 바라봄의 기능만 있는가 하면 안면 바라봄의 기능과 함께 알미라는 지성작용도 있는 것인가인데 사태에는 바라봄의 기능과 함께 단순 암과 복합암의 기능도 있다. 대능처경에 의하면 호흡이 들고 남을 주시하는 것이 사태이다. 호흡이 들어가고 나올 때 긴지 짧은지의 단순 개념에 대한 알미 있는 알아차림을 빠져나띠라 하고 가고 오고 들고 나올 때 모든 몸의 구부러짐과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을 아는 알아차림을 정념정지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대부분은 복합적인 암과 함께하며 자선할 때의 암은 단순 암에 가깝다. 이 암의 기능은 좋아하고 싫어함, 이롭고 해로움, 욕구함 등의 경제적 측면이 재건된 상태에 아는 것이다. 곧 심인심소를 또는 식이수상행을 알아차립니다. 자, 여기에서 심의심소를 식이수상행을 알아차린다. 이제 이 말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선종을 우리는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월스님, 예. 왜 바로 여기에서 선종이 식이수상행을 심의심소를 여기에서 바로 선종이 떠오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선종 3대 말씀입니다. 선종. 아, 선종은 마음을 원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색, 대상, 경계 세 개의 미추와 호와 시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색은 없고 수상행에 있을까요? 수상행. 조금 애매해요. 이건 이제 조금 애매한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에서 야, 아름다운 미인이 걸어간다 라고 했을 때 아름다움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실제로 저 대상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미추, 아름답고 추한가, 그 다음에 좋아하고 싫어함과 그 다음에 시비가 대상에 있어요? 나의 수상행에 있어요? 수상행에 있어요. 응?
다른 말도 할 수 있는 대상에 있다고 말도 할 줄 알았는데 일광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분발을 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이제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상행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 추하다 하고 어떤 대상을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대상을 보고 옳다, 그르다라고 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대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추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떠나서는 아름답고 추한 것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이 아름답고 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아름답고 추한 대상은 나의 마음에 의해 알려져야만 내가 과연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이제 구체적인 상태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런 걸 다스리는 것을 우리 수행을 두 가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도를 통해서 닦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은 뭐를 해야 돼요? 견도해야 돼요. 자, 아는 마음을 견도한다. 조금 저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후설이에요. 독일의 현상학자 후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마음은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그 학인데 마음은 뭐냐? 마음은 intentionality가 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다. 대상이 없는데 마음이 홀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음은 무엇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후설은 intentionality,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라고 했어. 예를 어떻게 드냐면 영어로 하면 쉬워요. consciousness. 요게 식이에요. consciousness of computer. consciousness of 수월. consciousness of 치원. 수월에 대한 식. 치원에 대한 식. 지우개에 대한 식.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뭣뭣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것이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뭣뭣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뭣뭣이 없으면 뭣뭣을 제외하고 식 혼자 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식을 심이라고 하고 심, 찌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내용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심소. 그 심소를 쨔따시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찌따와 쨔따시카, 심과 심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과 심소를 아비담마는 뭐라고 하냐면 동시생, 동시멸, 그 다음에 같은 감각기관에서 같은 대상을 향하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이해가 되는가요?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같은 근을 가지고 있어. 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근의 마음과 심소가, 심과 심소가 동시에 작용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 안근에 있고 심소는 이근에 있다. 이건 안 돼. 이 동시에 같은 감각기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대상. 그 다음에 뭐 마음은 컴퓨터에 가 있는데 그 심소는 뭐 수월 스님한테 가 있다. 그 심과 심소가 따로 논다. 이것도 인식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대상이 같아야 되고 감각기관이 같아야 되고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네 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심과 심소의 특징이고 가장 간단하게 심소는 요 수상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식을 consciousness,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달마 혈맥록 관심론, 그 다음에, 수신결 여기를 살펴보면, 마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세 사람 이상만 오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밴드에 올려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잘 안 읽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노트 만드는 거에서 신심이 발로 안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동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륙시간에, 이륙시가 뭐죠? 24시간에 작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행위 속에서 아는 것을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디를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뭐예요? 심이에요? 심소예요? 심이에요. 요 심을 식하고 심하고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심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관심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염호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염호심은 어디에 해당하고 청정심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심과 심소에. 자, 여기에서 청정심은 무엇이고 염호심은 뭘까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이거를 염호심이라고 그래요?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수상행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봐보세요. 탐진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수상행은 자 고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수상행은 탐진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하고 이 수상행, 요거를 이제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심이라고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심은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심소는 알려진 내용물이다. 알려진 내용물 이해가 되는가요? 무언가를 알려면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두 개가 합해야 의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자, 예를 들어서 목탁에 대한 의식. 자, 어느 것이 아는 마음이고 어느 게 알려진 마음이에요? 목탁 의식. 자, 알려진 내용물이 목탁이에요, 의식이에요? 목탁이죠. 알려진 내용물은 목탁이고 목탁을 아는 마음.
그래서 이것은 심이고 저것은 심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알려진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알려진 내용물들이 전부 다 이 내용물들은 이 물질들은 나에게 뭐하고 연관되냐면은 탐진치하고 연결돼요. 알려진 내용물들은. 자, 이게 연결이 되는가요? 왜 알려진 내용물들은 전부 다 탐진치하고 연결될까요?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대상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무덤덤한, 예, 별로 크게 뭐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어. 이건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치심이라고 그래. 그냥 무덤덤하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것 같지만 그건 성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치심에 해당해요. 무덤덤한 상태는. 그러면 언제가 지혜냐? 알려진 내용물을 보면서 아는 마음이 완전히 알려진 내용물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때가 지혜예요. 대상을 보고서 그게 시작이 안 됐었나요? 알려진 내용물을 보고서 아무 그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치심이고, 알려진 아는 마음, 사띠를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면,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둘로 분리가 돼요. 뭐와 뭘로 분리가 되죠? 알아차리는 마음과 알아차려지는 대상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알아치는 대상하고 불리는데,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에 가 있으면 탐진치로 가게 되고,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이제 조금씩 이제 잡힐 거예요. 알아차림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마음으로 계속 돌려.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마음으로 계속 돌아오면, 그러면은 이것을 청정심이라고 해. 문제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마음에 꽂혀 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대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인을 봤다. 미인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내리까는 거야. 마음을 되돌려 회광반조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실제적으로 봄. 이 봄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봄.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미인의 상이 있었어.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찰나에 지금 나에게 뭐가 존재해요? 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미인이라는 상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났지. 그 찰나는. 나는 봄, 처음에는 미인을 바라봄인데, 그 다음에 봄. 마음은 한 찰나에 하나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넋놓고 쳐다보면, 그러면 그 찰나에 계속 끌려들어가는 것이고, 봄. 이 이름 붙이기를 하면 그 이름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 봄이라고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대상에 끌려 있는 거예요? 안 끌려 있는 거예요? 수월 스님. 네. 대상에 끄달리는 거예요? 안 끄달리는 거예요? 안 끌려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그 대상은 왜? 탐진치와 항상 관련되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거, 이것이 이제 선종의 기원에 이제 해당하는. 여기서 알아차리는 대상과 내 마음이라면 알아차리지. 이게 팔정자하고 연관성을 비교했을 때 관련성도 없나요? 정견. 다시 얘기해봐요. 팔정자의 정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실이고 볼 수 있는 그 말은 안목하고 여기서 알아차림하고 차이가 많아요.
다르지. 그 팔정도에서 정견은 사유를 통해서 듣고 사유함을 통해서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이고, 지금 이제 알아차림은 사유가 아니라, 사유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마음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하면 수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견에서는 문해와 사해가 중요해요. 문해가 뭐죠? 경전을 듣는 지혜, 사해는 경전을 사유하는 지혜. 근데 문해와 사해는 한계가 있어. 내가 맛을 못 봤거든. 그렇게 성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직접 먹어본 건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을 분리하는 것은 생각으로,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이것은 수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행이라는, 수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맑지 않으면, 마음이 혼침에 있으면, 혼침이라기보다도 마음이 명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해 있으면, 그러니까 선정이 들지 않았으면 이 알아차림의 갈라차기가 명료하지 않고, 선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알아차림이 명료하고 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에 경험하는 것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이제 이 정념 알아차림할 때 경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제 스님이 예전에 주전자를 팔팔 끓는 물을 이렇게 쏟아가지고 여기가 막 그냥 뜨거워서 막 힘들겠죠? 여기가 막 그냥 팔팔 끓는 물 여기 닿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활용을 했어요. 뜨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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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움이라고 매 찰나마다 알아차라. 뜨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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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움. 자, 뜨거운 상태 하나가 있고 뜨거움이라는 개념, 이름이 있어. 뜨거운 상태, 뜨거운 이름, 뜨거운 상태, 뜨거운 이름. 뜨거운 이름은 뜨거움 자체예요? 아니면 뜨거움으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 이 이름을 외우고 있는 상태, 노팅이라고 하는데, 이름 붙이기라고 그래요. 이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뜨거운 상태로부터 그 찰나는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 분 하다 보면 얘가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예, 아픈 통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뭐 허리의 통증, 다리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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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라고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상태는 두 개의 다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알아차림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것으로부터. 자, 이름을 붙이면은 뭐를 컨트롤하나? 자, 이름을 붙여서 색수상행식 중에서 뭐가 컨트롤 되죠? 이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오온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상, 개념. 그래서 오온 중에서 이 개념을 컨트롤 하는 작업이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이기예요. 그 이름 붙인 그 하나의 다른 대상의 마음의 대상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뜨거운데 꽃을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사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태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름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으로 호흡을 하면서, 수식관을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단전호흡 아니면 걷는 것을 할까? 누가 결정해줘요? 앉아서 호흡하는 거 아니면 걷는 거? 뭘? 앉는 걸로? 걷는 걸로. 걷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걸을 때는 원래는 양말을 벗어야 돼요. 자, 이제 사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띠 수행을 하는데 다 보이나요? 가슴을 열고 반드시 행궁막을 열어줘야 돼요. 행궁막을 어떻게 열어주냐면 먼저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중앙에서 모으고 뒷발꿈치가 좀 벌어지게 하면서 무릎을 완전 로킹을 해버려야 돼요. 로킹을 하고 히프를 여기로부터 살짝 이 그로인을 뭐라고 하지? 그로인 여기를 열어주고 히프를 조여주고 자 그런 상태에서 먼저 횡경막이 열려야 숨이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쫙 열어주고 그 다음에 뒷손을 딱 쥐게 되면 이 횡곡막이 들리고 열리게 되면은 호흡이 전체에 잘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 위에 기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턱을 끌어당긴 다음에 들음 다음 들음 다음 들음 다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오온 가운데 뭐가 다스려졌죠? 오온이 정신통일이 돼야 돼. 여기에 오온 가운데 상 들음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수상행식을 다스려야 돼. 자 수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들음 다음 할 때, 닿을 때, 땅바닥에 닿을 때 첫 느낌, 양말을 벗어야 이 느낌이 느껴져요. 첫 느낌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 느낌이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지소화풍 4대가인데 뭐예요? 화대. 그 다음에 천천히 닿으면 soft, 부드러워져요. 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세게 닿으면 딱딱해요. 이것은 무슨 데예요? 4대 가운데서 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걷다가 따뜻하게 걷다가 이 따뜻한 것이 한참 지속되면 발바닥에 뭐가 생길까요? 촉촉해지겠죠? 자, 촉촉해지면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수대예요.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이면서 뭐가 발생해요? 풍이 발생해요. 자, 이 지수화풍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느낌을 느끼게 되면 뭐를 지금 다스린 거예요? 오온 가운데? 수. 자, 그래서 들음, 다음. 들은 다음이라고 해서 상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다스렸고 그 다음에 닿을 때 느낌을 집중했기 때문에 수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이 남아있어요. 행은 어떻게 다스리냐. 자 보세요.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바닥에 들일까요? 의도가 있어요. 들으려고 함이라는 의도, 들음, 닿으려고 함, 닿음. 자, 그래서 이 의도가 관찰돼요. 자, 행은 중립적인 용어로는 의도라고 하고 부정적인 용어로는 욕망이라고 하고 좋은 쪽으로는 서원이에요. 이 다 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수상행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한 30분을 걷게 되면 몸에 아픈 것이
70 먹은 노파가 50년 동안 관절염으로 괴로운 사람이 2박 3일을 하고 아무런 적이 않고 걷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르쳤는데 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70 중반이라서 근데 그걸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좋아질 거라는 신심을 근데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이거를 해서 집중을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상행이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수상행이 한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그 동요가 차분히 가라앉게 돼요. 마음의 동요가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생기는데 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뭐냐면은 치료약이에요. 몸에는 몸과 마음의 아픈 데를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 수상행을 다스리고 나서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의 수행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내가 상키야 요가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여러분 그 성불을 하기 전에 성도를 하기 전에 두 명의 스승에게 공부를 하는데 알라라 깔라라마한테 무소유처를 배우고 우따까라마부따에서 비상비재부당처를 배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까필라바스투가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근데 까필라가 누군지 알아요? 상키야의 일대 초사예요. 그러니까 상키야 수행을 한 사람의 동네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상키야 수행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가의 수행은 이 감정적 요가 찌따 브루띠 니로다 찌따 마음의 브루띠 그 움직이는 것을 니로다 멈추는 것이 요가다. 그래서 수상행을 다스리는 전문 수행이 바로 요가예요. 그래서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이 원래는 다른 스타일이었고 심을 보는 것이 하나 다른 스타일인데 이 두 개가 이제 불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엮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는 방법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살짝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어떻게 뭐 이해가 되었나요? 두념 스님은 어때요? 둘 중에 어디에 그 둘 중에 장점이 어디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경행을 통해서 수상행을 다스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는 마음으로 되돌리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느 게 스님한테는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저는 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행하기에는 훈련을 안 하고 몸 건강을 하는 데는 전자가 절대적으로 도움이 돼요. 몸이 어디가 아플 때 그 치료할 목적으로는 전자가 절대적으로 좋고 후자는 후자대로 좋고 이 양쪽을 이제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사념처 사띠의 대상. 삼
사티의 대상, 사념처. 어떠한 대상을 사티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티를 하는 것이다. 첫째로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속에서만 나의 존재가 파악되기 때문이다.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개념과 생각, 욕구자궁 등의 법이다. 다시 말해 나를 안다는 것은 신수신법을 안다는 것이 되고 신수신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몸으로 구성된 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티의 대상은 신수신법 또는 몸인 나이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다 관찰한다 해서 사띠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대상이 나의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느낌, 마음의 대상은 법, 그래서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사띠의 대상이다. 그죠? 계속 읽어보세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의 병인 법을 다스리는 것이다. 오해로 인해 잘못된 견해가 발생하고 그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행해진 잘못된 행위들의 결정체가 마음의 병인 법이다. 그러므로 잘못 형성된 견해와 인생관을 바르게 다스리고 또한 악의 행위를 다스려서 선의 행위를 증강시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 있는 그대로 주시함 이 필요하다. 알미 거울 같아야 하는 이유는 주관적 해석과 시비가 암 앞에 붙으면 객관성을 상실하여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구의 세 가지 행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바라보아서 인지하지 못한 잠재의식의 의도를 드러나 인지할 수 있는 현재의식과 하는 자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도가 업을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려야만 의도의 구성요소인 생각, 견해를 보고 교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견해는 모든 마음의 병인 업의 시작점이라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고는 중생들의 마음의 병인 업을 정화시킬 수도 치유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삼업은 눈물을 통하여 발현된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하면 수와 상과 행이 같이 작용하게 된다. 대상을 보고 듣는 가운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한 판단, 반기고 밀치는 의지작용들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수상행은 각각 주관적이고 개인의 업에 의해 각자의 견해들이 다르게 형성된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사람마다의 수상행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을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육군에서 받은 정보를 수상행과 분리해서 업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의식으로 알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바로 아무런 분별 없이 바라봄, 단지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둘째, 끌어당김의 구성요소인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과 옳고 그르다고 하는 개념적 판단의 본질을 해체하며 관찰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알려진 내용물과 의식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식과 수상행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수행하는 단계고 두 번째로는 수상행을 다스려서 소멸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했죠? 알려진 내용물과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분리해서 아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죠? 견보. 그 다음에 수상행을 닦아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수도. 자, 그래서 수행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보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수상행을 닦아나가는 것과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 만약에 도논을 했는데 점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은 보았지만
뭐가 안 다스려졌어요? 수상행이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도노 점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수상행을 먼저 다스려. 그래서 이런 욕망이 완전히 깨끗하게 닦여진 다음에 마음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토노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무엇을 먼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토노점수나 토노돈수나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두념수님 어때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해볼만 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를 승낙이 한 해라도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승낙이 많아질수록 보고 든 것이 많아서 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뭐 그 저기한 마음이 태굴심이 생기게 되고 뭐 다른 사람들 주변에 봐도 뭐 해봐도 별거 없더라 노후 대책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런데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수행하는 쪽보다도 다른 쪽으로 그 가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출가한 지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도 한 번은 그 맛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아주 이 출가해서 저기하기 전에 이 맛을 체험을 하고 그 무엇을 그 희생해서라도 이거를 먼저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가지고 잘 되면 병원 취소하는 거지 뭐. 몸이 좋아지면. 아, 그 다음에 15번. 사태를 하는 이유는 첫째, 잠재의식에 있는 감성의 본래들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이고, 둘째, 나의 실체를 분명히 알므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놓기 위함이다. 나는 몸과 그 대상의 느낌, 마음과 그 대상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이 항상 인연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한 것에 대해 고정된 집착을 가지면 고통이 발생하고, 자성이 없음을 알면 바로 나와 법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더 이상 집착할 내가 없음을 알아 유신견을 버리고 수다원을 성취하게 되거나 호살 초지를 성취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와 같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넘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단계예요. 이제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되어지게 되면 왜 마치 이것과 같아요. 흥신소에다가 돈을 주고 맡겼어. 그래서 이 사람을 뭐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한 7일 동안 밀착해서 어떤 그 저기를 만나는지를 정부가 있어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놀고 먹으면서 할 짓 다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일주일단은 완전히 그냥 밀착 마크를 해야 되죠.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신수신법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는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가면서 얘가 어떠한 성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조그마한 딸아이가 저녁이 되면 카바레를 주러 가는지 나이트를 주러 가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 신수신법이 주로 어디에 출몰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국 알아야 되는데 알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쳐다봐야 돼요. 성향을 쳐다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이 순신신법이 몸은 어떠한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몸은 한 일주일 계속 쫓아다니니까 몸은 부정하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쳐다봐서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느낌은 전부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예전에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에서 이제 경복학원을 다닐 때
가을이 되고 이제 시험복이 이제 몇 개월 전이라서 막 피크가 다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양쪽에 과일 가게가 쫙 즐비한데 거기에 포도를 파는 거야.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해. 근데 그때 내가 뭐 한 때냐면 일주일 단식할 때야. 일주일 단식을 하고 있는데 6일째 단 하루 남았어. 근데 포도 냄새가 막 그냥 무럭무럭 피우는데 원래 내가 포도를 좋아하는 데다가 6일이나 굶은 사람에게 포도 냄새가 일어나니까 부처의 자리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자, 포도의 맛에 자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개념으로 알면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향기가 떠오르는데 자성이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결국 나를 위로했어요. 너는 젊다. 너는 아직 20살도 안 됐어. 너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7일, 49일, 100일 단식도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시간과 기회는 많아.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은 저 과일을 사서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단식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어렵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유혹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집에서 거의 끝까지 올라가다가 마지막 집에서 돈 1,000원을 딱 꺼내가지고 포도를 탁 1,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10대의 그 마음은 뭐냐면 맛있는 것은 천천히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확 그냥 이렇게 먹어서 순식간에 끝나기보다도 좀 길게 즐기기를 원해. 그래서 길게 즐기려고 밥을 강봉기를 꺼내서 된장하고 이렇게 먹고 하나하나 서서히 즐기려고 생각을 하고 밥을 반공기하고 된장하고 먹었는데 심상치 않은 느낌이 와. 뭐냐? 배가 불러. 배가 부르면서 아까 나를 그렇게 유혹했던 향기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않아. 더 이상 그렇게 막 미칠 것 같이 맛있는 냄새가 안 나. 뭐 때문에? 내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포도가 맛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상태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포도의 당분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춰주면은 그 포도가 지극히 맛있는 것으로 나에게 느껴지지만 내가 당분이 충족되고 배가 고픔이 없으면 그 맛있다라고 하는 그 아까와 같은 주관적 경험이 전혀 없어져 사라져버려. 이제는 한 송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포도를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 아니 그 한 시간 전에 그 부처의 지위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유혹하던 포도가 포도 한 송이 먹었다고 벌써 이제 지겨워지고 배가 부르고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포도의 맛에 자성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코사인의 법칙이라고 내 이름을 쳤는데 뭐냐면은 고통과 즐거움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이너스의 90에 와 있다가 제로로 가게 되면 제로로 가면 어떤 환각을 갖게 되냐면은 플러스 90이라는 환각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고 고통과 제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30에서 그러면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가지고 이 공부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위파사나 센터에 가서 이제 하면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가를 관찰하게 됐어요. 저녁에 잘 때 스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많이 움직여. 왜 움직일까? 무의식의 상태에 하나의 욕구가. 무슨 욕구? 많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 많은 욕구가 있는데 특별히 왜 움직이냐고.
움직이게 하는 욕구가 뭐예요? 아, 생각 안 해봤죠. 지금 눈을 떴죠. 2분만 눈을 감지 말아봐요. 아니, 왜 눈을 감는지 감기 전에 한번 알아차려 보라고. 다 전부 다 한번 눈을 똑바로 뜨고 감을 때 내가 왜 감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감아보라고. 왜 감는 거예요? 무심해. 에? 에? 불편해서 눈이 고통스러워서 자다가 움직이는 게 왜 움직여요? 그 몸의 자세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지금 좀 이따가 공양가를 갈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파서. 배가 고통스러웠어. 좀 이따 화장실 갈 거예요. 왜 화장실 가요? 아랫배가 방광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거의 모든 행위가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소, 고통과 고통으로부터의 해소. 근데 그 해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해소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수시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통이구나. 그 고통이 해소될 때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구나. 감사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함? 아니, 간사함. 약삭 말은 간사함으로. 누가 간사하다고? 그걸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고. 아니, 누가 간사하다는 거예요? 몸이 간사하고. 본인이 간사한 거. 본인이 간사한 자는 없어요. 간사한 놈도 없고, 그 실체는 없고, 이거는 간사하다기보다도, 간사하다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불편한 상태와 불편한 상태로 해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저기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컴퓨터실에 계속 가고 어린애가 탈선할 때 이놈은 간사한 놈이라서 그래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얘 심리적 원인을 살펴야 돼. 아, 얘가 컴퓨터방을 그렇게 가는 것은 집에 있는 것보다 거기가 즐거워서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집이 불편해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컴퓨터방에 가는 것보다도 집이 더 즐거우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인간의 그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행위의 그 근본이 불편함과 불편함으로부터의 해소. 이제 그런 것이다. 느낌은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내가 이제 그때 그것을 알게 된 것은 6일이나 굶었기 때문에 의식이 배가 굶으면 위장이 멈추게 되고 위장이 멈추게 되면은 의식이 명료해져요. 그래가지고 단식했을 때 뭔가를 깊이 사유하기가 좋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신, 수,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쳐다보면 마음이 어떤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과 함께 생멸을 계속 대상과 함께 같이 하는 그래서 한 번도 머물러인 적이 없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 생각의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물 그러니까 수상행 가운데서 수를 빼고 상과 행의 작용을 여기서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작용과 욕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해요. 그런 그 개념과 욕망이 뭐임을 알아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 공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공, 상시공, 행시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데 시간이 30분이란 말이야. 한 20분이 더 필요한데 이걸 설명하려면 대중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해야지 이걸로 끌어올리려면 조금 저기 하니까. 이제 수상행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와 공 똑같은 말이에요. 무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수신법이 무상고 부정고 무상무와를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신수신법을 일주일 이상을 쫓아다녀서 체험으로 쳐다보고 알아봐야 돼요. 응신소의 직원이 남의 말만 듣고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사업 잘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돼. 그래서 이제 수와 상과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이제 많이 그 써먹는 방법인데 오렌지 주스의 비유. 내가 또 오렌지 주스의 킬러예요. 과일 계통을 좋아하는데 특히 언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냐면 열대지방에서 내가 25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 날씨가 40도 이상 넘어가고 더울 때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오렌지 주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은 존재하네. 추울 때는 이제 포도주스지만 이제 오렌지 주스.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그런 그 시간과 때가 되면 나는 비행기를 타면은 10잔 이상씩 시켜서 마셔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나에게는 항상 존재해 있었죠. 근데 모두 다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오렌지 주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살다 그런 사람은. 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내가 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가를 관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겨울에 2월 달에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겨울에 2월 달에 한국을 왔는데 내가 이제 법문이나 강의를 통해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신도들이 오렌지 주스를 사와가지고 한 10병 이상이 이제 내 방에 있는데 5월 달까지 한 잔도 손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5월 달까지 2월부터 5월까지 그 10병이 넘는데 하나도 손이 안 가. 느낌이 안 가. 마시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일단 내가 살았던 곳은 40도 이상의 더운 곳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는 곳이야. 그럴 때 오렌지 주스가 굉장히 땡기는데 그런데 추운 2월 달에 마이너스가 되는 데 있어서는 오렌지 주스가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고수일까 락수일까 나는 그전까지는 락수인 줄 알았는데 이 락수에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오렌지 주스가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이 달라지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겨울에는 고수로 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의 정체는 고일까 락일까요? 오렌지 주스는 고도락도 아니에요. 조건이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면은 락으로 느껴지고 저러한 조건이 형성되면은 고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오렌지 주스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바로 공한 것이다. 고수와 락수가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오렌지 주스를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받쳐져야 욕망이 생겨요. 하나는 나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다, 맛있다 라고 하는 그런 락수가 있거나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나에게 이롭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그 한국 보살님이 그 이제 강의를 들으러 그 왔었어요. 그 몇 분들이 그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그날 따라 어느 날이냐면은 한 달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료를 지급받은 날이에요.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니까 학생들은 여전히 예나 적이나 학생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강의가 그 월급날이 되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그 하지아이에 있는 그 태국에 있는 커다란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를 딱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를 데려가서 내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니까 생과일 주스를 딱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돌렸어요. 생과일 주스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열 대잔을 돌렸는데 오렌지 주스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봉고를 타고 딱 가는데 그 보살이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오렌지 주스가 독인 거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뭐야 다 잘 먹고 나서 오렌지 주스가 독이라니 그 왜 독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스트리아에서 오렌지 주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렌지 주스를 만들려고 봤는데 하얀 그 농약이 다 찢겨지도 않은 것을 대충 씻어가지고 그걸 워카발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푹푹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썬키스니 뭐니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독이라고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두념수님.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독이 없는 거 한 가지라도 가져오면 내가. 독 없는 거지. 다 나름대로 독이 있다. 다 나름대로 독이 있는데 독보다도 이로운 점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독이 없는 거 찾으려면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롭고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오렌지 주스가 독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로운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 그 다음 여기에 독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예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자, 그래서 오렌지 주스 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오렌지 주스가 해롭다고 생각하면 특히 상표부터서 나오는 해롭다고 생각하면 욕구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롭다고 생각하면 욕구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지했는가? 그 자기 자신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이롭고 해롭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비. 시비.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개념작용이 있죠. 이해와 시비의 개념에 따라서 이제 무엇을 판단하고 규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롭고 해롭다는 것도 이거 참 의학의 그 발달이 계속 진행되면서 언제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TV에서 떠들더니 몇 년 후에는 뭐라고 하느냐 약발이 다 떨어졌는지 그것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서 치명적인 암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싹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범할 때 그때 나는 그 알자지라 영어로 된 방송하고 CNN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인도에 있었는데 동시에 봤다는 것은 같은 시간에 봤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봤는데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CNN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사담 후세인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왜 미국이 침공해야 되며 그걸 아주 정당성을 막 그냥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알자지라 방송을 가보면 미국이 과거의 역사 동안에 사담 후세인을 얼마나 저기했고
전 세계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름을 이렇게 전비하는 데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을 주로 이제 방송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인도 사람을 만나봤으니까 알자제라 방송을 듣는 사람은 미국이 아주 죽일 놈이고, 그 다음에 CNN 방송을 주로 보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죽일 사람들이야. 자, 누가 죽일 사람일까요? 누가 죽일 사람이냐 하면은 어느 방송을 먼저 봤느냐, 어느 방송을 심취했느냐, 그러니까 정보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옳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송을 보면 다른 이제 관점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게 되죠. 이게 시비,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옳기도 하고 어느 관점에서는 틀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쪽에서 양쪽의 관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자체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의 실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시공이야. 수도 공한 것이고 상도 공한 것인데, 어떠한 말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옳다, 그 다음에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막 선악 시비에 고집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입장으로, 그 다음에 열반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그러냐? 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부터 잘못된 거야. 무명을 가지고 탐진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서,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중생에게서 절대적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옳음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가? 해탈과 열반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뭐 따지려면 따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해탈과 열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좁은 마음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자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자도 없고 조금 옳고 조금 틀리고, 그런 이제 관점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해탈과 열반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시공. 그래서 절대적인 옳음은 열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들은 다 어느 정도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완전한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그름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또 봐줘야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게 수시공과 상시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행,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의존해서 발생했는데 수와 상이 공하니까 행도 공하고, 그래서 수와 상의 행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 스님, 수와 상과 행이 공하다는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스러운 출세간의 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띠빠따나, 그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서부터, 그러면서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서 신수심법이 부정고 무쌍 무아인 것을, 그것을 증득하면, 그러면은 설일체위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증득하게 되면 무엇을 보았다 하느냐, 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일체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안에 이런 것 정도는 체험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내가 이제 강의하고 싶은 스타일은 이론을 충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론을 공부하고 체험으로 경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원래 이 불교의 그 강의 그 다음에 불교의 수행의 수행론의 그 중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이 이제 그런 이제 수행법이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되살려야 이제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행시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소아상에 의해서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의미에서 공이 아니라 이 내가 그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수와 상의 의지에서 욕망이라는 거예요. 좋은 느낌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욕망을 일으키는 구성 요소인 좋다는 느낌이 실체가 없고, 그다음에 옳다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을 때 욕망 자체도 여기서 공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상행이 이제 공하다 해서 내가 어떤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남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이제 벗어나는 것. 그러면 행시공을 그 수시공과 상시공을 확철하게 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오온계공, 오온무아. 그게 이제 바로 견도가 되고 그게 바로 수다원이 되고 그게 바로 보살초지가 되는 거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행 자체에서의 어떤 얘기인데 근데 수화상의 공을 철견을 해야 행시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면 이게 연관돼서 그렇죠. 그렇죠. 수화상이 분명하게 그래서 지도 문안, 유혐, 간태, 단막, 증애, 통연, 면배.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태, 가리고 꺼리는 것, 이 상,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단막, 증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러면은 뭐라고요? 통연. 그 자리에서 도가 바로 오는 것이다. 지금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이건 조금 더 서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저쪽은 이제 중국적으로 요점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상주하는 스님들 내일 시간 저기 해가지고 나한테 몇 시에서 몇 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경영 수행하는 거 그거 하게 되면 저기 밑에 저기에서 아니 저쪽에 우리 그 화엄 템플관 정리가 돼 있나요? 그래요. 일단 이거 마치고 나서.